9월 12일 목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신저가 6만 4천 원대까지 떨어져 신저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플러스 1%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엔비디아 오른 거 생각하면 탄력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뭔가 약간 기운이 좀 빠지고 뭔가 좀 무거운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신저가를 기록한 것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신고가 얘기 참 많이 듣다가 신저가 얘기, 또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신저가 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참 글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아마 생각들 많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도 워낙에 또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거는 삼성전자 3개월짜리 주가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고점이죠. 최고 88,800원 7월 11일 날 찍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2분기 실적 그 잠정치 나오고 그 이후입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이제 9만 전자 갈 거다. 9만 전자가 뭐냐? 10만 전자, 11만 전자, 12만 전자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막 한참 쏟아져 나올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두 달 정도 지난 거죠. 지금 상황. 보시면 이제 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9월 11일 날 어제 64,200원 찍으면서 신저가를 기록했고 고점에서 저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27% 정도 주가가 빠졌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10% 정도 주가가 하락하면 건강한 조정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여유를 부리다가 이 10% 조정이 이제 20% 조정이 되고 그걸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거 뭐지 하다가 이제 30% 근처까지 가면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했구나. 보통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하락률만 보면 삼성전자는 추세적으로 좀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봐도 사실은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급전직하를 했던 이유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수급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삼성전자 잘 나갈 때까지만 해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거의 8조 원을 샀었습니다. 반기 동안에. 굉장히 한 달에 1조 원 넘게 이상 샀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지난 8월 2일 이제 블랙먼데이 때 이후입니다. 채 한 달 정도 조금 더 지난 거죠.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4조 3천억 넘게 팔았습니다. 어제는 뭐 하루에만 상당히 좀 많은 몇천억 정도의 이 삼성전자를 팔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급변한 거다. 수급적으로만 보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7월, 그러니까 6월 말이니까 이제 7월부터 8월 초까지 또 한 달 사이에 또 판 것까지 감안을 하면 5조 원 정도 뭐 이상 될 거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그럼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을까? 삼성 외국인만 판 건 아니니까요. 개인들도 삼성전자를 많이 팔고 있으니까요.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반기 실적 둔화에 대한 전망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랑 PC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회복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더듭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아무래도 내수가 부진한 이런 영향.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새 PC, 새 스마트폰 사는 수요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결국 매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제품의 원가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료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성장도 좀 둔화될 여지가 있는 거고. 또 반도체 부문의 이 PS 충당금, 이제 상반기에 사업 잘했으니까 나눠줘야죠. 이런 PS에 대한 비용 증가, 이런 부분들도 좀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하반기 실적이 좀 둔화될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요. 다음 쪽으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들의 목표가 하향 전망에 이제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데, 예를 들어 한투증권 같은 경우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0.3조로 얘기를 전망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10.4조가 나왔습니다. 10조 원이 훨씬 넘게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은 엔비디아 사례만 보더라도 엔비디아나 이런 미국의 AI 관련 또 반도체 관련주들 보면은 실적이 계속 좋아지죠. 굉장히 좋아집니다. 두 자릿수 이상 영업이익도 매출도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기대치를 못 미쳤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전분기보다도 좀 현재 2분기, 3분기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 쪽보다 훨씬 더 이 어떤 실적의 둔화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투, 현대차, KB, DB 금융투자까지 전체적으로 목표가 하향이 좀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는 심리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 지난 8월 2분기 실적 컨퍼런스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HBM3 8단, 즉 5세대죠. 이게 3분기 내 양산에 들어가고 하반기 중에는 엔비디아에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자신감이 좀 배어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이달 초입니다. 9월 6일 날 대만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H200용 HBM3E를 출하를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납품을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됐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도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납품을 시작했다, 양산을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이 아직 사실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HBM만 바라보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도의 이유로 증권가에서 분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다 하나 더 삼성전자 악재를 살펴보면은요. 미국의 중국 견제 유탄을 좀 막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왼쪽에 사진에 있는 사람은 주인공은 미국 상무부의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인데 이 양반이 한국 HBM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만 판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팔지 말라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왜 이 말이 삼성전자나 우리 반도체 업계에 굉장히 좀 악재가 되느냐면 그 다음 표 한번 가보도록 하겠죠. 경제 HBM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건데 HBM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리면 지금은 HBM3E가 이제 주력이죠. 이게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HBM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컸는데 내년에는 더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HBM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데 다음 화면 가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2024년 그 상반기까지 중국의 23조 원이 넘는 그런 중국 쪽에 23조가 넘는 그런 반도체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은 뭐 훨씬 많긴 합니다만 SK하이닉스도 8조 원 넘는 중국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근데 만약에 앞서 미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중국의 HBM 판매를 못 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좀 삼성이 만든 HBM의 HBM 2급, 그러니까 이제 구형 HB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판매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게 막힌다고 그러면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의 실적에 크게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뭐 좋은 얘기는 없을까요? 뭐 마침 오늘 아침에 전선왕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TSMC가 아닌 기업에 생산을 맡길 수 있다. 그 결국은 이 생산을 맡겨서 파운드리 쪽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삼성전자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의 한간에는 또 이면에는 HBM의 이제 엔비디아 납품도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참 어렵습니다. 어렵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장 어두울 때 뭐 목표 주가 내려가고 사람들이 이제 팔고 이럴 때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가장 어두울 때 이때가 바로 삼성전자가 살 수 있는 어떤 투자의 적기가 아닐까 이런 얘기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대가들은 늘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밝을 때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무조건 부정적으로 한번 보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함께 보시면서 좀 찬찬히 한번 삼성전자를 새롭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